나가보겠습니다. 네. 오. Yeah, let's go. 오늘은 저번 시간 할리 데이비슨에 이어서 전동 스쿠터를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독일의 크라프트 하이르츠라는 전동 스쿠터 회사가 있는데요. 독일 본사 담당자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크래프트 해체 존입니다. 오늘 그 봄스 리뷰를 함께해서 되게 영광스럽고요. 전기 스쿠터계 할리 데이비슨이라고 불리는 블랙 골프입니다. 누구나 쉽게 타실 수 있는 제품이고, 또 특별히 한국도 그렇지만 독일도 친환경적인 전기 스쿠터 제품이 지금 그렇게 붐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 회사에서 이 제품을 준비를 했고, 그 남성적인 그런 느낌을 좀 주기 위해서 이렇게 비주얼도 조금 그 멋있는 제품으로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전동 스쿠터하고는 다르게 좀 약간 바이크 같은 남성적인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독일도 그렇고 뭐 파리도 그렇고요. 전기 스쿠터가 많이 지금 유행하고 있는데, 그런 제품들과 좀 차별화를 위해서 저희가 조금 이런 그 할리 데이비슨을 좀 닮은 그런 스쿠터를 준비를 했고 지금 판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징 같은 거를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말씀드리면 전기 스쿠터와 달리 일반 도로에서 상용하게 탈 수 있는 제품이라서 기본적으로 좀 보험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독일 규정에 따르면. 그런데 이제 고속도로 같은 데는 당연히 갈 수가 없고요. 이런 자동차 갈 수 있는 일반 도로에는 다 탈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최고 속도는 한 45km 정도까지 탈 수가 있고요. 45? 그게 딱 맥시멈인가요? 더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전상의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45km 정도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충전을 한번 하면 어느 약 2시간 정도 충전하시면 50km 정도 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출퇴근용으로 가끔씩 타고 있는데요. 큰 무리 없이 타실 수가 있는 제품입니다. 그러면은 한 며칠에 한번 정도 충전을 하게 되나요? 제가 이거를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타고 다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매일 충전하는 게 아니고 한번 충전하면 한 두 번 정도 탈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헬멧도 보시면 예. 오토바이 헬멧처럼. 예, 좀 사실 그 이 제품에 맞는 그 헬멧을 고르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독일 그 군용 뭐라 그러나요? 예, 그런 걸 좀 제가 구매했습니다. 앉아서 좀 그림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예. 자, 붙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독일도 도난 방지가 좀 필요한 상황이라서요. 세 개의 키가 있는데 하나의 키는 고정을 하면 핸들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난의 방지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키는 이제 시동을 켤 때 사용하는 키입니다. 이렇게 시동을 켜시면 이렇게 계기판을 보실 수가 있고요. 킬로미터, 그 다음에 충전되어 있는 양, 그 다음에 기어 같은 부분들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제가 67km 정도 제가 탔고요. 그 잔량 하고 킬로미터를 확인하셔서 거리에 따라서 좀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누르시면 이렇게 1단, 2단, 3단 이렇게 바뀔 수 있는데요. 처음 시작하실 때 1단으로 가셨다가 속도를 올리면서 2단, 3단으로 하시면 되고, 말씀드렸다시피 최고 속력은 45km입니다. 이게 시동을 켜도 아무 소리가 나지 않네요. 소리가 전혀 나지가 않네요. 네, 왜냐면 전기 스쿠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 이게 이 스쿠터의 안전사항은 이렇게 안전바가 내려와 있으면 출발 레버를 당기더라도 출발하지 않는 그런 안전기능이 숨어 있습니다. 안전바를 올리시면 이렇게 가시게 되죠. 근데 안전바가 내려와 있으면 아무리 당기셔도 출발하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위험한 상황 같은 건 좀 없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뭐 동일합니다. 예를 들면 오토바이, 일반 오토바이처럼 좌측, 우측 깜빡이가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락션 기능이 있어가지고 차량이 왔을 때 클락션 누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고, 요거는 이제 요즘에 핸드폰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참조하시게끔 이렇게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좀 편의사항이고요. 스쿠터를 처음 타시는 분들도 자전거 정도만 타셔도 충분히 탈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서
독일에서 좀 인기가 있는 제품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아직 들어가지 않은 제품인 거죠? 네, 한국에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희 이름은 판매되지 않고요. 유사한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디자인적인 면이나 편의사항이라든지 안정적인 부분에서 저희 제품이 좀 괜찮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한번 하는 걸 좀 볼 수 있을까요?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니, 그래도 저보다도 혹시 그럼 두범 씨가 한번 타보시면 어떠실까요? 연어만 있으면 이게. 네,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습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예. 일단 저는 스쿠터를 한 번도 타보지 않았고, 물론 면허는 있습니다. 네. 있는데, 처음 타볼 때 얼마나 좀 편한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기술이요? 네. 하고, 기아를 1단으로 좀 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기아를 1단으로. 네. 1단. 그리고. 그 다음에, 안전바를. 예. 풀고, 이제 몸 쪽으로 당기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이제. 지금 공간이 좀 좁으시니까 뒤쪽으로 좀 빼서 추진하셨다가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나가보겠습니다. 네. 근데 생각보다 쭉 나가는 느낌이 있어서. 예, 좀 빠르시죠? 그냥 처음에 그러실 거예요. 네. 오. 야, yeah, let's go! 처음 타보는 전기 스쿠터는 정말로 조용했습니다. 시동 소리나 자전거 탈 때 나는 레일 소리마저도 없기 때문에 주위 물소리나 바람 소리가 느껴지더라고요. 매연이 나지 않으니 친환경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토바이 같이 생긴 이 비주얼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스쿠터들이 보통 멋있기보다는 귀여운 제품이 대부분이잖아요. 사이즈는 적당히 아담한 크기라서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타기에 좋은 사이즈였습니다. 조용하고 편안한 느낌 때문에 이대로 쭉 나가고 싶어지네요. 어떠셨습니까? 네, 이게 제가 스쿠터를 처음 타봤는데 안전한 느낌도 많이 들고요. 네네. 악셀을 누를 때, 악셀을 돌릴 때 좀 약간 쭉쭉 나가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몇 번 타다 보면 익숙해질 것 같고. 금방 제가 생각해도 스쿠터를 처음 타보신 분들도 한 20분 정도만 연습을 하시면 충분히 타실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나 다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외관이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오토바이 같은 느낌이 상당히 있고 스쿠터보다는 바이크가 축소된 느낌, 그런 느낌이 많이 담겨 있고 되게 남성적인 느낌이 있고 다른 전동 스쿠터도 좀 속도 제한이 있는 거죠? 네, 독일 기준으로 한 45km 정도가 되고요. 네. 얘도 맥스 뭐 제가 45km 말씀드렸지만 맥스 50까지 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한 50km 정도 속도 제한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독일의 크라프트헤즈라는 전동 스쿠터를 리뷰를 한번 해봤고요. 또 다른 소개시켜 드릴 게 있으시면은 좀 앞으로도 좀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제품 말고요. 또 다른 제품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장애인용 3륜차도 있고요. 또 다른 전기 관련된 제품들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범수 리뷰를 통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심, 조심해. 오케이.